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상처럼 호실적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속속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현대 기아가 이제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좀 마켓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 호조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이제 뭐 제네시스 시리즈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요즘 차를 보면 이게 우리 선진국 차와 국산차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성능이 거의 뭐 구분하기 힘들어요. 언뜻 봐서는 상표를 보지 않고서는 이 모델이 과연 국산차인지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신흥국 시장에 우리가 반제품으로도 제품들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대 최고치의 실적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은 상대적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시장인데 여기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환경 차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라인업을 또 갖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현대차 그 물론 방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그 투자자분들이 아니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그렇죠. 예, 그 두 군데 계신 주주분들은 답답하실 텐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처럼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은 이미 지났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동행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뒤처질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왜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버리면 이러면 뭐 초과 이익을 낼 기회가 분명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 보면 중기적인 그 방향성의 방점을 좀 찍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현대차가 안 움직이니까 부품사로 눈을 좀 그렇죠. 돌려버리는 어떤 그 부품사들의 움직임,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부품사로 좀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2차 전지와 좀 다르다. 왜냐하면 물론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대부분의 소재단들과 부품사들이 다 올라가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가 되면 부품이 대거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에 살아남지 못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도태될 것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부품사들이 사활을 걸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건 가늠하기 어렵죠. 따라서 그러한 시점이다라면 부품주 굳이 완성차를 잘 나가고 있는 완성차를 팔고 부품사로 가서 오히려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완성차를 오히려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걸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그렇죠. 마음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자동차 관련주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예. 불구하고 호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이 공급 부족 언제쯤 해결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현대차가 밝힌 사항을 보면 3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저하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사고 싶은 자동차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3개월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6개월 반도체 없어 6개월 기다리라고 하면 다른 모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기다리죠. 그렇죠. 네. 그 자동차 갖고 있는 재화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동차라는 게 모델에 일단 꽂힌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표현을 하죠.
굳이 내가 3개월 더 기다리는 게 낫지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자동차로 옮겨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기업의 실적을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저는 그 논리는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재화가 무차별한 재화라면 차라리 우리가 삼양라면 먹을 거 기다리라고 하면 농심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자동차는 A라는 모델을 기다리는 거지 B라는 모델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부터 더군다나 원활하게 또 수급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실적 개선 속도는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만의 그 특이성이 이제 좀 들어보니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포스코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어제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아서 포스코도 뭐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철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 화학에 둘 다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화학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우려를 우리가 좀 벗어나도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포스코도 밝혔다시피 현재 지금 중국 업체들이 환경 문제, 이런 탄소 배출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철강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개선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사 이익을 포스코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가 자체적인 어떤 그 독자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다양한 계열사들이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포스코 그룹이 과거에 우리가 정말 뚝딱뚝딱 철만 만들던 그런 기업의 이미지에서 친환경 기업, 새로운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크아웃 문제는 철강업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이 10%대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한 철강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철강과 화학은 다르게 간다라고 초반에 말씀해주셨잖아요.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구조조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화학업체들 보면 우리가 주가에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렇게 전통적인 화학업체들은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정유업체들은 오히려 주가들이 좋거든요. 따라서 화학업체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뭐 예견된 적자가 발표가 되긴 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그 빅베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회계상에 있어서 부실을 미리 선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판 가격이 톤당 115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도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충당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충당금은 비용을 미리 선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후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충당금을 다시 환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잡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상에 넣었다 뺐다라는 어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나아갈 거를 감안해서 비용을 다 갖다 썼어요. 감안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면 이 비용이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틀째 주가 강하게 견인했던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뭐 수주 실적, 그다음에 저가 수주에 대한 논란도 탈피했기 때문에 조선주들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뭐 수주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자동차, 뭐 조선, 철강 좀 무거운 업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의 전망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이 두 회사와 연결되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깜짝 실적은 고무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자, 그만큼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주요 자동차 전장업체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이외에도 글로벌 70여 개국의 신흥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신흥국을 위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요. 통신 서비스인 텔레베틱스를 적용한 신제품 AVNT가 호응을 얻어내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57%가량 증가한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후속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장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모트렉스가 텔레칩스와 함께 손을 잡고 중국 기업과 지능형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차량용 부품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자, 미래차 산업 확대 대비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중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그럼 방금 거론된 텔레칩스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약 70%가 현대차와 기아에서 나오는데요. 프리미엄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 이 텔레칩스 AP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될수록 이 회사의 실적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텔레칩스가 최근에는 TV 셋톱박스용 AP 사업을 철수하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인공지능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발에 집중시켜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현재 신경처리 장치가 장착한 AP와 MCU 제품 개발에 한창입니다. MCU의 경우에는 이미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NCN입니다. NCN은 과거에 넥스트칩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넥스트칩을 100% 자회사로 두고 NCN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CCTV 등의 영상 보안용 장비의 영상 처리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방산업 확장으로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율주행차 반도체 매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넥스트칩은 NCN이 CCTV와 블랙박스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이미지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와 시스템 온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 센서를 100% 국내 기술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자동차 센서 고성능화에 따른 수혜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자, 앞으로 1년이 이 회사의 운명을 가로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NCN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과연 이 부품주들은 얼마나 빨리 어떤 종목이 친환경의 기조를 따라가느냐, 여기에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이제 사실 실적 발표고 하면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 철강 조선 지금 다 보니까 뭐 탈탄소와도 다 엮여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리스크나 좀 투자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세 가지 업종만 놓고 본다라면 수혜업종이 있고 피해업종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업종은 조선업종이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중립. 네, 그다음에 피해는 철강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 탄소세와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 위주로 현재 지금 운항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박 건조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조선업계에 있어서 향후 수주 잔고를 길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우리나라 업계에서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럽의 탄소세 부분들을 잘 맞춰나갈 수가 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2030년부터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정부도 발맞춰서 각종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자동차는 10년이면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다. 문제는 철강입니다. 네. 철강 같은 경우 일단은 현재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인데요.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철을 만든 지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다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제 10년 동안 새로운 그
현대식으로 설비 개설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안 된 어떤 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들의 어떤 중요한 결단, 과연 탄소세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라인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이러한 경영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한 가지 이슈에 관해서 세 종목들의 네. 이제 방향성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실적과 주가가 사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지금도 실적을 발표하면은 지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네.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지금 실적 시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삼성전자부터 뭐 포문을 열었고 실적을 했는데 벌써 중요한 기업들, 뭐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기업들 말고 뭐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왜 이래?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분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많이 좀 이렇게 실적들을 땡겨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 갖고 와봐. 그러니까 성적표가 거의 뭐 부응한 성적표를 네. 갖고 온 예상만큼. 거예요. 예상만큼. 네.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용돈 줄 건 없잖아요. 이미 용돈을 땡겨서 아들이 갖다 썼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이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이제 3분기 때부터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1, 2분기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나지만 3분기부터는 역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현재 지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점인데 어찌됐든 3분기에도 개선되는 업종들, 지금 우리가 다룬 업종들은 3분기에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자분들이 2020년을 겪어오시면서 조금 조급해지셨어요. 네. 그리고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라고 다소 혼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라면 이익은 결국 주가랑 수렴합니다. 그걸 믿고 투자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면서 2분기는 뭐 사실 예상되는 성적표를 받은 또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결국 판가름이 나는 거는 3분기부터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어차피 성적이 좋으면 오르게 되어 있으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실적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